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든든한 황주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왜 이렇게 잘생기신 거예요? 눈이 볼 것 같아요. 오늘이 만우절이라 그러시군요. 네? 아니, 아닙니다. 아, 그럼 은별 씨도 너무 예쁘십니다. 네? 지금 만우절이라 말씀하시고 공격하시는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아니, 외신에 네. 따르면 외국에서는 어떠한 기업 대표가 사명을 변경한다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다라고 하니까 주주들이 난리가 났다고 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만우절에도 함부로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잘생겼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진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고민 오늘 저희가 2시간 동안 해결을 해드릴 텐데요. 1부는요. 황금 지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역시나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 상담 활짝 열려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전화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0291번,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역시나 활짝 열려있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한 만우절 이야기 에피소드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셔도 감사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나면요. 제가 오늘도 돌림판을 돌려서 안 좋은 선물을 마구마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최대한 많이들 상담 신청해주시고 좋은 선물도 푸짐하게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는요. 종목 고민 해결은 물론이고요. 선물을 드리는 것도 물론이고요. 여기에 황주명 대표님의 비법까지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몇 분께 어떠한 내용이 담긴 교재를 드릴 예정인가요? 네, 오늘도 다섯 분께 교재를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쉽게 풀어쓰는 용어 해설, 그리고 검색 시 차트까지 함께 포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럼 그 한 권이면은 기본은 마스터할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 황주명 대표님의 노하우를 통해서 주식에 대한 기본을 마스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을 통해서 현주명 대표님의 성함과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다섯 분을 선정을 해서 푸짐한 선물 팡팡 드리도록 할게요. 아, 정말 두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한 시간 촉박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요. 최대한 빠르게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준비됐습니다. 네. 종목 상담 119 출발!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여러분들과 종목상담 119를 함께하고 있는 황주명입니다. 오늘 만우절입니다. 근데 이 만우절이라는 것이 정말 오랜 역사를 좀 가지고 있죠. 근데 기분 좋은 거짓말 혹은 그 기분 좋은 진실은 언제나 우리 개인 투자분들에게는 대박났습니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항상 이뤄지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기분 좋은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지수가 큰 흐름을 보이지 못했었는데 코스피가 다시 한번 3080선 위로 올라오는 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080선이라는 것이 굉장히 작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3000포인트 하단부를 찍고서 턴어라운드라는 흐름을 보여줬다. 그리고 그 부분이 기관과 외국인이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코스닥도 오늘 955, 965까지 올라오면서 상승 포인트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의미 있다라는 것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양봉을 5일 연속 만들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미를 부여받으실 수, 부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코스닥이 이제 내일이 정말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양봉을 만들면 월요일까지 상승 흐름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내일 양보를 못 만들면 다시 좀 하방으로 바뀔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현재 지금 미국 증시를 보니까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좋은 스토리가 하나 있었죠. 바이든이 그 시장에 대해서 친화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뉴딜 정책과도 같이 인프라 투자에 대규모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국내 증시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었고 근데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스토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아쉬운 스토리는 뭐냐면 법인세가 증가된다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숨겨진 문맥에 대한 이해도 분명히 좀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시장은 확대되고 좋아지고 있는 상황은 맞지만 결론적으로 보게 된다면 그 인프라 투자 속에서도 우리가 숨겨져 있는 어떠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산업적인 부분이나 종목적인 부분을 좀 보게 된다면 오늘 이제 특징적이었던 부분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보안 관련된 종목이 좀 종목들이 좀 잘 갔던 것 같아요. 결국은 지란지그 시큐리티라든지 라운시큐어, SGA 이런 종목들이 갔는데 결국은 간 이유에 대해서는 다 똑같죠. 백신 여건이 나올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백신 여건 중에 결론적으로는 그 휴대폰에 들어가서 굉장히 간편한 어떤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잘 갔습니다. 거기다 가상화폐 블록체인이라는 이슈까지 나오게 되면서 상승 흐름을 한 번 더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중요한 부분이 뭐냐,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갔습니다. 예,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은 결국은 지금 비트코인 7천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두나무가 나스닥 상장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갔는데 에이티노 인베스트나 대성창투나 우리 기술 투자, 즉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거나 또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력하게 가는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상가까지도 좀 도달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해 보실 부분이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 라운시큐어라는 종목이 오늘 좀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는 백신 여권 관련 주로 좀 두각을 받았고 또 삼성이랑 같이 제휴해서 일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모멘텀도 두각을 받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를 공급하고 있지만 또 결국은 그 모바일 보안 솔루션 보안 사업 진행에 대한 이슈까지도 연결이 되면서 가고 있는데 일봉상으로도 바닥에서 이제 전고를 돌파하면서 또 가는 모습이다 보니까 주가 상승에 대한 견인차 역할들도 충분히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제는 보안과 그다음에 결국 그 가상화폐 이런 부분들, 즉 블록체인으로 공통으로 연결해서 블록체인 관련된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전체적인 흐름, 시장의 트렌드를 놓치지 않는 매매법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 흐름에 대해서도 오늘 또 소통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같이 가고자 합니다. 또 못다한 이야기들은요,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저쪽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로 핸드폰 갖다 이렇게 대시면은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열리고요. 아니면 문자 샵 3772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입력 후 전송하시게 되면 또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소통할 수 있는 또 다양한 창구가 있는데요. 일요일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또 들어오셔가지고 뭐 이데일리 맵에서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좀 체크해보는 시간 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주식은 흐름을 잘 타야 되는데 오늘도 그 흐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소통하고 진행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참여하는 방법과 오늘 함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은배 씨와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배 씨 나와주세요. 여러분들 4월 첫 거래일 거래는 잘 하셨나요? 저희가 오프닝 때 만우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만우절이 되면 사소한 이야기들도 조금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할 때 확실한 이유가 있는 믿음은 너무나도 좋지만 무조건적인 믿음은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종목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기셨을 때 바로 중간 점검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종목상담 119가 여러분들의 의문을 시원하게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면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 종목상담 119 참여 방법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전화 상담은요,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이 열려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역시나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황주민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하고 나면요. 오늘 제가 2시간 동안 쌩쌩 돌림판을 돌려서 푸짐한 선물을 방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이들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나는 상담도 좋고 선물도 좋고 그런데 황주민 대표님의 교재가 제일 좋다 하시는 분들 오늘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일주일 단 목요일만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에만 받을 수 있는 황주민 대표님의 비법 교재 오늘도 다섯 분을 추첨해서 드릴 예정인데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황주명 대표님의 성함과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적으셔서 전송, 발송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다섯 분을 선정해서요 발표할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내 문자가 당첨됐나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119 1시간 빠르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은요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목요일 6시에는 황주명 대표님께서 금요일 6시에는 우현진 팀장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잠시 후 7시 목요일과 금요일 전문가님이 동일합니다.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빠르게 해결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2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고민은 무궁무진합니다. 빠르게 해결하러 황주명 대표님과 함께 고민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또 오늘도 많은 종목들 올려주시고 계시네요. 그 상담 이야기 드리는 동안 또 유튜브도 보고 문자도 좀 보고 있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5G 종목들이나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 아마 제약바이오주들 많이 고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최대한 많이 또 종목들 같이 함께하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궁금하신 내용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오늘 문의를 또 많이 주시고 있기 때문에 또 바로 연결해서 같이 또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예예. 예, 예.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예, 내가 대한 반지가 한 100%가 있는데. 아, 100%시고요. 매수 단가는 어떻게 되세요? 42,000원. 지금 현재 가격이시네요. 대한방직 42,000원 비중. 네, 오늘 샀어요. 오늘이요? 예. 그 대한방직 들어가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이유는 없고 오늘 뭐 그게 공시가 떴길래 무슨 분쟁 그것 때문에. 아, 경영권 분쟁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이제 이 부분을 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경영권 분쟁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많이 쉽게 발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해서 5% 이상 가지고 있어야지만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지분 참여가 가능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5% 이상일 때 특정 기간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주그룹이라든지 뭐 대한방직 등 많은 종목들이 이제 경영권 분쟁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번 주총 때 이사진 선임권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이슈가 되면서 대한방직 경영권 문제가 났고 작년도에 근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또 두각을 받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이제 방직이다 보니까 옷을 만드는 어떤 재직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차트 보시게 되면은 지금 수급이 이탈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수급 이탈 없이 좀 잘 가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 아직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뚜렷한 뭐 이슈가 진행되거나 뭐 깊이 있게 진행된 부분은 없고요. 적정 가치에서는 분명히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은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2170억입니다. 2170억인데 지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구간은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루어지는 구간이 39,200원입니다. 손절라인은 좀 자꾸 가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39,200원을 좀 제시드리고요. 손절라인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2,500억 부분까지는 충분히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20% 정도 상승했을 때 기준을 본다면 49,000원까지는 상승흐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경영권 문제 초기 구간이기 때문에 좀 상승흐름에 대한 기대치는 가져볼 수 있고요. 다만 이 종목 조체가 뭐 경영권 분쟁을 통해서 어떠한 협상이 되는 과정 속에서 뭐 뚜렷한 아직 매기세에 대한 흐름들이 잡혀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49,000원 좀 제시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39,200원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아니요,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취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또 오늘 예. 좋은 선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은배 씨 좋은 선물 부탁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네,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상사님께서 100% 비중이니까 100% 수익으로 나올 수 있길 바라면서 제가 돌림판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100%! 우리 상사님께서 이렇게 큰 비중을 넣으신 만큼 꼭 손실 없이 잘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손절가랑 목표가 제시해드리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우리 첫 번째 네. 상사님께서는 전문가의 유료 상품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전화로 연락이 갈 거예요. 회사 번호이기 때문에 전화 꼭 받아주시고요. 앞으로 성공 투자하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님과 돌림판 돌리는 시간까지 빠르게 이어갔습니다. 오늘 첫 돌림판 전문가 유료 상품입니다. 좀 기대가 되는데 과연 앞으로는 어떤 선물 나올지 이 부분도 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최대한 빠르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황주명 대표님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1부 전화상담 번호는요.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편하신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금 아래에 참여 방법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주면 대표님의 교재 오늘도 다섯 분께 드리고 있는데요. 빨리 문자를 보내주시면 주실수록 점점 더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황주명 대표님의 성함 세 글자와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 정말 간단하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발표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도 바라겠습니다. 정말 저희 오늘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도 최대한 활용을 해야겠죠. 네, 대표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글을 올려주시고 계시네요.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가 참 어떻게 보면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시장에 대해서 실적주로 쫓아가자니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안 쫓아가자니 또 최근에도 상승이 많이 나오고 또 내 종목을 들고 가자니 정말 시장의 주도주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고 이렇게 좀 헷갈리는 장세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글들을 보니까 대부분 이제 보내주시는 것들이 정말 많은 이슈들에 대한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종목들을 보니까 정말 다양하네요. 문자를 볼 때는 뭐 5G 종목도 있고 뭐 자동차 종목도 있고 더러운 종목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예상하기엔 정말 다양한 분야들이 좀 올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5G 업체는 좀 미팅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슈들도 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함께 또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서 상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파미셀. 파미셀. 네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15,900원에 15%입니다. 15,900원에 비중 15%. 뭐 파미셀 뭐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파미셀이 그 하이자 그 오픈에 그 원료를 백신, 만들고 예, 백신 그 원료를 공급하고 한 데서 들어갔더만 들어가고 나서 계속 빠지네. 그게 이제 좀 가슴이 아프실 것 같은데요. 그 파미셀 같은 경우는 참 종목도 좋아 보이고 그런데 이제 좀 시장 트렌드에 오늘 좀 안 맞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그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매력적인 거는 시간이 지나면 또 올라와요. 그죠? 왜냐하면 네. 사람의 가장 큰 복은 건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파미셀은 두 가지 그 모멘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얘기했던 코로나 치료제 원료 만드는 모멘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파미셀 같은 경우는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크게 두각을 안 받고 있지만 줄기세포를 통해서 요즘 화장품도 많이 만드는 거 아시죠? 네네. 그래서 줄기세포 화장품 파미셀 제품 같은 경우는 또 인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또 화장품 이슈와 함께도 또 두각을 받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자 워낙 좀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숨 고르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봉을 볼 텐데 자 월봉 같은 경우 가장 큰 상승은 2020년 3월 달에 낙폭 이후에 빠르게 코로나 이슈와 함께 상승을 했던 구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4월, 5월 작년도입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좀 조정을 받다가 지금 이제 브레이킹 차트 2월 달에 드디어 브레이킹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을 마련을 했는데 이 종목은 2018년도에도 한번 상승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2019년에 쉬었다가 2020년에 상승을 보입니다. 그런데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은 저항이 좀씩 체크가 됩니다. 그 저항 중에 이제 가장 많은 저항이 있는 구간이 요 구간 19,400원 구간입니다. 시청자님 지금 차트 잘 보이시죠? 네네. 보시게 되면은 19,400원에 이렇게 올라가다 무너지고 올라가다 무너지고 이게 반복되는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자리에서는 매도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요. 지금 잘 만들어졌습니다. 13,800원 이탈 잘 안 할 것 같고 손절가는 13,800원을 드리지만 좀 보유하고 계셨다가 19,200원에 전략 매도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십시오. 네네. 네. 아, 그리고 시청자님, 지금 이제 네네. 좋은 종목도 상담 받으셨으니까요. 또 좋은 선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은별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줄기세포 화장품이 그렇게 좋다니 저도 한번 써봐야겠어요, 그쵸? 네. 시청자님의 파미스 주가를 위해서 저도 이발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청자님께서 또 선물을 안 받아갈 수가 없죠. 4월 또 제가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돌림판 한번 돌려볼게요. 네. 대신에 시청자님께서 저에게 예뻐지세요 한번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네. 은별 씨, 네. 예뻐지세요. 어머, 감사합니다. 예뻐지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좋은 분과 전화가 돼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시청자님께도 기분 좋은 선물이 함께하기 치킨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다행입니다, 시청자님.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요. 좀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도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4월의 첫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종목상담 119입니다. 아, 올해 좀 나는 주식으로 수익 많이 나고 싶은데 생각처럼 쉽지 않다. 내 종목 빨리 좀 처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이 시간 좀 활용하셔서요. 어떻게 전략 잡는 게 현명한지 함께 알아가는 시간 열심히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지금 황주면 대표님과 함께 종목상담 119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화상담 023772-0291번,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열려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뭐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은 물론이고요. 푸짐한 선물 함께하고요. 저희 교재까지 여러분들께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황주면 대표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교재인데 이 한 개만 있으면은 그냥 일반 기본서를 다 이길 수 있는 이 시간에만 받을 수 있는 황주면 대표님 비법 교재이고요. 다섯 분을 추첨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황주면 대표님 성함이 들어가야지 당첨 확률 높아진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렇게 제가 참여 방법도 알려드렸고요. 종목 고민 해결하러 또 떠나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시청자님들 지금 딱 배고플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는 것,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 잘 자는 것, 잘 먹는 것, 잘 쉬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큰 활력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수익이 큰 것. 여기까지가 아마 4대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박수투님이 슬기로운 투자라는 의미죠, 슬투가. 예, 그 할아버지 치킨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올려주시기도 하고요. 뭐 강찬우님이 연타석 예, 홈런인 듯 이렇게 하고요. 예, 등판 뭐 이런 피디님 등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만화 누나? 만화 누나는 뭐죠? 성함을 불러주신 거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멀리 보다 보니까 다른 이야기들도 좀 뭐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좀 체크하면서 말씀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문자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자도 쭉 보내주시는데
아, 네, 삼행시도 보내주셨네요. 황주명 이렇게 해서 황주명 대표님은 주식의 명가 출신입니다. 이렇게도 보내주시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신경 써주시고 또 문자도 보내주시는 부분들. 제가 오늘 좀 다양한 종목, 대한망직이랑 파미셀 오늘 또 상담드리고 있는데 또 다음 종목도 기대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좀 체크해보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저는 강스템 바이오텍. 아, 강스템 바이오텍 들고 계세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아, 7,240원에 20%. 아, 7,240원에 20% 이렇게 좀 체크가 돼 있고. 아, 근데 이 종목이 그냥 어떻게 올라올 줄을 몰라요. 이 종목이 조금 재미가 없어요, 그죠? 예. 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저는 사실 가장 매매하기 어려운 종목이 뭐냐면 신성장 기업을 봐요. 근데 혹시 들어간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뭐 이것이 금방 올라간다 그러고 윤석열 테마주다 그러고. 아, 정치 테마주니까. 그래서 금방 올라갈 줄 알았더니 절대로 안 올라가요. 이게 참 사실 주식이 좀 다양한 게 학연, 지연, 혈연이 통하는 게 주식시장이잖아요, 아직은. 네. 근데 이게 제가 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이런 얘기 중에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신성장 기업은 좀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을 드리는 게 기업은 크게 코스닥은 네 가지로 나뉘어요. 우량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 벤처 기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네. 일반 기업이 있고, 이게 중견 기업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신성장 기업이 구분이 돼요. 그 중에서 네. 신성장 기업은 잘 갈 땐 잘 가지만 일반적으로 상장하기엔 어려운 조건인데 기대감이 크고 앞으로에 대한 어떠한 성과에 대한 로직이 좀 있다 해서 미리 상장을 시켜주는 게 신성장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 상장 폐지는 잘 되지는 않는데 중요한 부분은 실적이 쉽게 돌아서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슈라든지 테마를 타야지만 가는 경우가 돼요. 근데 강스텝 바이오텍의 가장 핵심 뭐냐면 줄기세포입니다. 근데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인데 요즘에 이제 줄기세포가 좀 두각을 덜 받고 있죠. 그다음에 주가가 좀 덜 가고 있는데요.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은 언제든지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차트로 봤을 때 7,240원에 매수하셨잖아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이렇게 바닥에서 거래량이 붙는데도 이게 안 가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때는 오히려 종목 교체가 좀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전까지는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본전에 오게 되면 종목 교체를 좀 하셔가지고 만약에 정치 테마주로 한다 하더라도 조금 탄력성 있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쵸. 이 종목은 좀 종목 교체 의견 7,240원에 매도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6,400원 드리겠는데 어차피 종목 자체가 바닥에 있다 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감사 보고서도 나왔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네. 마시고 좀 잘 마무리하는 케이스로 그리고 종목을 본전에서 교체하는 케이스로 좀 가져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이게 본전 가는데 많이 걸려요? 네. 본전 가는데 많이 걸릴까요? 아, 시간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 이렇게 네. 말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전 가는 데는 뭐 마음만 먹으면 뭐 일주일이 나는데 갈 수 있으니까요. 네, 좀 초조한 것보다는 아침에 이렇게 매도를 놓고 보시면 마음 편하잖아요. 그죠? 아침에 이렇게 매도를 네. 놓으시고 보시는 전략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성공 투자 되시고요. 또 오늘 좋은 선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은배 씨 나와주세요. 아유, 시청자님. 예, 은별님. 네, 반갑습니다. 그래도 매수가에 매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목소리가 밝아지셨어요. 네,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손실 없이 잘 나오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네. 다음 종목 또 수익 많이 나는 거 고르시면 되니까, 그죠? 네. 맞아요. 제가 이번에는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릴 텐데요. 시청자님께서 저희 방송 좀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아주 자주 봐요. 아, 정말요? 그럼 저에게 좀 네. 해주고 싶으셨던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 근데 제가 이 선물을 네. 받을 당첨이 된다 해도 받을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아, 그러세요? 그래도 이 돌림판에 제가 한번. 네. 왜냐면. 네. 내가 문자 넣을 줄도 모르거든요. 그 노란색 들어갈 줄도 모르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네, 제가 몰라요. 저희가 문자로 드리니까 그래도 그 부분 네.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문자로 이렇게 선물 그냥 발송이 돼서 그거를 그냥 네. 활용하시면 되는데 사실 선물이 응원의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님. 네. 그래서 우선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과연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치킨. 저희의 걱정이 우려가 아니 그냥 우려가 아니길 바라면서 치킨 좀 내주세요. 치킨. 치킨요? 네. 햄버거 세트는 괜찮으세요, 일생자님? 네. 네, 치킨이 들어있는 햄버거예요. 더 맛있어요. 네. 네, 저희가 햄버거 세트 당첨되셨고 좀 풍족하게 맛있게 드시길 바랄게요. 언제 받아요? 한 달 정도 기다려주시면 돼요, 일선사님. 네, 네, 알겠습니다. 정국 교수님 그동안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한 종목상담 119, 응원의 메시지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시청자님께서 좋아하시는 치킨이 담긴 햄버거 세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들 저희가 해결해 드리면서 이렇게 푸짐한 선물도 함께 드리고 있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1부는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면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화 상담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유료 문자 100원, 샵3772번 두 가지 번호 중에 편하신 번호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상담을 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뿐만 아니라요. 황주명 대표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교재도 다섯 분을 추첨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방송 끝나기 직전에 발표를 하는데요. 이 시간, 이 요일 종목상담 119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대표님과 함께 빠르게 또 종목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저는 이 일을 하면서요. 어떨 때 가장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저의 일이 또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시청자님들에게 정말 소중한 돈을, 돈에 관련된 부분을 지킬 수 있는 이야기들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시청자님들 좀 웃으실 때, 좀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어떤 길이 됐을 때 저의 일들은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럴 때 참 보람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119를 보시면서 또 의견을 보고 또 수익이 보시고 잘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저희한테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유튜브도 글 많이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가 한번 보였다가 지금 제가 글을 못 찾는 것 같아요. 제가 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원래 건강 챙기라고 이제 부모님이나 못 먹게 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면은 비빔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유튜브 보니까 비빔면 이렇게 적혀있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배가 더 고픈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정말 맛있는 음식처럼 또 맛있는 주식의 수익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계속해서 글 보고 있습니다. 뭐 세뱃돈님 반갑고요. 예, 네, 모두 다 반갑습니다. 문자도 지금 지속적으로 좀 체크하고 있는데 자 지금 문자와 유튜브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데 또 상담 예, 함께 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보니까 문자부터 볼까요? 1740님께서 종목을 좀 보내주셨는데 엔소프트 보내주셨네요. 엔소프트를 88만 8천 원, 888이네요. 그죠? 39%입니다. 반갑습니다. 종목 상담 부탁합니다.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엔소프트의 가장 큰 핵심은 리니지죠. 리니지라는 게임인데 이 리니지라는 게임이 굉장히 기대가 좀 많이 됐었어요. 그리고 기대가 지금도 잘 나가요. 특히 리니지 모바일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는 흐름이고 그리고 엔소프트가 그러다 보니까 게임주 중에서 20조에 가까운 시총을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대단한 거죠. 시총 20조면. 기준선 240짜리에서 차트 지지를 받고 올라왔어요. 지지를 받고 올라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조금은 리스크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확률 게임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죠. 확률에 대해서 공개하라는 이슈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조금은 공개를 좀 미루다 보니까 안티가 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 업체로서 굉장히 뛰어나지만 이 종목은 본전 자리에서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전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요. 손절 라인을 드리게 된다면 83만 원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본전 자리에서 매도하셨다가 좀 지켜보고 다시 접근하신 전략이 유효할 것 같다. 아직 사건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 보내주셨는데, 0453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솔로엠이라는 종목을 좀 보내주셨어요. 예, 또 삼행시를 멋지게 져주셨는데, 28,500원의 비중 100%시네요. 100%는 항상 상담드릴 때
많은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저 황주명 대표님은 주식의 명가 출신입니다. 아까 이렇게 보내주셨었는데 그 부분 참고해서 또 제가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솔루인 같은 경우 전기차 관련된 기업이죠. 전기차 관련된 기업이고 상장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상장을 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차트가 바닥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현재 시총이 한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1조 2천억 정도 되고 있고 회사 자체가 전기차 모멘텀, 특히 폭스바겐 모멘텀이 있어서 시장에서 좀 두각을 받고 있는데 재무제표로 보게 되면은 현재 지금 그 부채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이제 564억 정도, 그리고 매출액 1조 정도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조 5천억까지는 무난한 것 같습니다. 1조 5천억이라고 하면 한 20% 정도 상승을 더 할 수 있는 구간인데 한 2만 9천 원에서는 매도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안타깝네요. 매수가가 2만 8,500원이면 2만 9천 원에서는 매도하셨다가 나중에 싸게 사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종목은 참 좋습니다. 근데 매도가 2만 9천 원 좀 전략을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좀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22,3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지금 또 유튜브를 많이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레인보우님 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님의 에이스테크를 좀 보겠습니다. 23,100원에 비중 10%. 안녕하세요. 종목 상담 부탁합니다. 에이스테크 10%, 23,100원인데 5G 빼고는 다 가는 기분입니다. 훌쩍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에이스테크 보겠습니다. 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차량용 관련해서도 좀 기대 자율주행 이슈가 좀 있을 수 있고 5G 관련된 이슈도 있는데 안 가다 보니까 좀 다소 답답해서 문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부분들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조금 아쉬움이 있었죠. 작년도에 대규모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결국은 지금은 인프라 투자보다는 처음에 어떤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두각을 받고 사업적으로도 참 어렵다 보니까 적자가 크게 났습니다. 영업이 마이너스 614억이 나면서 좀 리스크가 나왔는데 지금 시총이 한 8,300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 단가가 23,100원이신데요. 그 자리까지는 다시 올라올 것 같습니다. 5G에 대한 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있는데 이 종목도 조금 아쉬운 게 25,000원의 저항이 너무 많습니다. 25,000원의 저항이 많기 때문에 한 24,500원의 전략 매도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18,000원 제시드리겠는데 어차피 5G 모멘텀과 시장에 대한 모멘텀들이 충분히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투자 판단할 때 좀 참고해 보실 만한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항상 주식을 매매하실 때는요. 너무 고점 종목인데 실적이 좀 저하되는 종목들은 실적이 사실 주식에서는 가장 기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좀 악화될 때는 조금 더 깊은 눌림일 때 접근하신 전략이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손실 없이 더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목표가 24,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다시 한번 체크드리면 18,200원 드리겠습니다. 5G 시장은 개화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미팅 후 여러 가지 좀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이슈가 더 많으므로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서 접근하신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지금 종목 상담을 드렸고요. 또 개인 투자분들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과 또 궁금한 사항들은 제가 좀 이따 또 함께 할 거고요. 은별 씨가 함께 또 선물 이 세 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나와주세요. 네, 오늘 문자 두 분, 유튜브 한 분께서 당첨이 되셨습니다. 문자 당첨자 분부터 차근차근 돌리판 돌려볼 텐데요. 가장 먼저 NC소프트 상담을 받으셨죠. 하나740번님, 매수 가격이 굉장히 특이하세요. 888인데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가에 잘 나오시길 바란다는 전략 듣고 계셨죠? 네,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888 빨리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매도 잘하세요, 우리 시청자님. 본전 매도 의견으로 잡아주셨고요. 종목 교체 의견을 이야기해주셨으니까요. 꼭 손실 없이 잘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선물은 과연? 치킨 한 마리 당첨되셨습니다. 네, 치킨 지금 보고 계시면요.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저희가 한 달 정도 기다리시면요. 문자로 선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자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신 0453번님 솔루엠 상담 받으셨는데요. 삼행시를 정말 멋들어지게 보내주셨어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감사합니다. 아, 또 황주명 대표님의 삼행시를 또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이 아니 또 새로운 삼행시를 지어주셔가지고 또
전문가 유료 상품이 나왔습니다. 순간 뭐지? 하고 네 눈이 띵그레졌는데 전문가 유료 상품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삼행시를 지어줄 만큼 저희 방송에 애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꼭 전문가 유료 상품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하나만 역시나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이번에는요. 유튜브를 통해 당첨이 되셨습니다. 레인보우님이신데요. 레인보우님 에이스테크 상장을 받으셨어요. 네, 비가 오고 나서 무지개가 뜨는 것처럼 시청자님 계좌도 4월에는 무지개가 활짝 뜨길 바랍니다. 한번 돌려볼게요. 하나, 둘, 활짝! 과연 어떤 선물이 나올까요, 우리 시청자님? 와, 정말 무지개가 비가 오고 떴을 때 더 선명하고 아름답잖아요. 시청자님의 계좌도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과연 선물은? 아, 제가 너무 극찬을 많이 드렸나 봐요.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어요.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 하반기에 5G 시장 좋다고 하니까요. 꼭 수익 많이 나시길 바랄게요. 저희 오늘 이렇게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정말 짧죠. 네, 황주명 대표님의 비법을 알아갈 수 있는 교재 계속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황주명 대표님의 성함과 함께 응원의 문구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되고요. 잠시 후에 저희가 5분을 추첨해서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2시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목상담 119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요.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서용원 전문가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뒤에서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오늘 정말 다양한 투자 판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시청자분께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 신중한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데일리 TV 전문가를 사칭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별한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그럼 내일은 또 어떻게 장이 흘러갈지 황주민 대표님과 함께 전략 잡아볼게요. 네, 지금 시청자님들 많은 부분들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궁금한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그리고 앞으로 봐야 될 종목도 많이 궁금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PS텍 1월 14일 정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 45-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PS텍부터 여러분들과 좀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상승은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좀 갔죠. 사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가면서 시장에서 좀 두각을 받았습니다. 근데 전력기기 사업뿐만이랑 자동차 부품 사업이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술이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큰 상승이 한번 나왔으니까 눌림 자리에서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눌림 자리면 5,000원 이하로 내려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자리,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4,500원 자리였는데 또다시 눌림자리에서 한번 공략하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이제 궁금하신 종목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 종목 함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넷게임즈라는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넷게임즈 개인 투자분들 좀 생소하신 분도 계실 거고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넥슨코리아가 최대 주주입니다. 요즘에 이제 게임이 워낙 대세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게임주들 다 순서대로 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 주주로 모바일 게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모바일 게임 V4를 일본에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버이트라는 게임 글로벌 게임입니다. 그걸 출시했는데 요즘에 이제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또 인정을 받아요. 왜냐하면 국내에도 물론 매니아층이 많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매니아층이 형성이 되게 되면 쉽게 이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흐름 자체가 약간 매니아층이 되면 꽉 잡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본 시장을 많이 공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모바일 게임 V4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또 오버히트 같은 경우도 글로벌 모멘텀 같이 좀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좀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보시면은 재무제표로 봤을 때 지금 매출액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작년도 2019년도에 285억이었는데 지금 6,814억으로 늘었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71억이었는데 지금 255억으로 굉장히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크게 성장한 부분들, 그리고 올해도 그게 유지될 걸로 좀 보여지고 있어서 관련된 종목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넷게임즈 같은 경우 매수 단가를 좀 체크드리게 되면 한 13,000원 부근,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13,000원 부근에서는 매수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15,6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5,600원, 그 손절가는 10,0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그림에서 요즘에 이제 그 사이클 자체가 실적주 사이클로 많이 바뀌었어요. 시장이 물론 불안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결국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은 결국은 어떠한 시장에서도 좀 잘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넷게임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안에서 어떠한 그림을 보게 된다면 결국 실적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 주 전략, 또 이번 주 전략, 뭐 다음 날 전략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실적주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적주 관련된 종목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시장에서 좀 더 큰 수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또 제가 많은 이야기들 좀 함께 드리고 싶은데 못다한 이야기들은요, 지금 이렇게 하단 보이시죠? 하단 보이시게 되면 이게 제 핸드폰에 이게 QR코드 찍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뚝 찍으시면 또 참여 가능하시고요. 아니면 문자로 샵 3772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입력 후 전송해도 된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좀 또 추가적으로 또 참여하시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때는요, 그 하단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매주 일요일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소통하는 시간 가지면 될 것 같은데, 이데일리 지도, 이데일리 맵을 통해서 여러분들 소통하고 함께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시장이라는 것이 언제나 힘들 수는 있습니다. 풍파를 만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는데, 제가 항상 이 주시장에서 15년 이상 있으면서 느꼈던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그 실적이라는 부분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변화 속에서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무조건 바이든이 경기 부양에 대한 이슈를 나왔다고 해서 너무 안도감을 갖지 마시고요. 정말 좋은 종목, 옥석 같은 종목, 실적이 나오거나 아니면 강력한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종목 위주로 포지셔닝을 본다라고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좋은 수익과 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 여러분들과 또 실적주와 또 좋은 내용으로 함께 할 테니까요. 또 다음 주에 보면서요. 또 오늘 우리 클로징은 은별 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별 씨 클로징 부탁합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대표님과 함께한 종목상담 129 1부였습니다. 여러분들 한 시간 정말 훌쩍 지나갔죠. 황주명 대표님의 교재 오늘도 다섯 분을 추첨해서 드린다고 했는데요. 과연 오늘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과연 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첨되신 분들은 누구일까요?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제 아래에 다섯 분 핸드폰 번호 뒷자리 나가고 있죠.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정말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첨되신 만큼 열심히 공부하셔서 수익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교재를 보내드리려면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을 통해서 성함과 주소 두 개를 적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성함, 주소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지 말고 두 개 다 기재하셔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종목상담 119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잠시 후 7시에 2부가 방송될 예정이고요. 2부는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 꾸려지니까요. 잠시 후에도 저희와 함께 본방 사수 끝까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희 잠시 후에 만나요. 안녕!